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대환란은 유대인 중심으로 서술되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설교 여러분들이 제법 많이 들으셨는데 요한계시록이 어느 정도까지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믿기로는 이제 요한계시록 9장까지는 여러분들이 읽으면 제대로 보일 거예요. 그죠? 그전에는 오리무중이었지만 이제 9장까지는 제대로 보일 거고 이제 오늘부터 전하는 말씀이 굉장히 또 대전환을 가져오는 말씀인데 이 계시록 해석에 획기적인 빛을 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제가 이제 많은 주석과 책들을 읽어봤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대환란은 유대인 중심으로 서술되었다 이거잖아요. 대환란은 유대인 중심으로 서술되었다. 이게 아무도 이런 지적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저도 이게 2월 8일 날 금요일 날 설교 준비하다가 집에 가기 전에 주차장에서 교회 주차장에서 차를 타려고 그러는데 그때 성령님께서 저에게 갑자기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대환란은 유대인 중심으로 서술되었다. 대환란은 유대인 중심으로 서술되었다. 제가 그런 내적 음성을 듣고 이 긴가민가 했어요. 너무 획기적인 내용이라서 듣도 보도 못한 내용이고 너무 획기적인 내용이라서 제가 긴가민가 했는데 성경을 깊이 연구해 보니까 정말 대환란은 유대인 중심으로 서술이 되었는데 그거를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이 교회 중심으로 해석함으로써 계시록이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대환란은 유대인 중심으로 서술되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오늘 여러분들 그냥 들으면 안 되고 뭐 여러분 잘 들으시지만 주위에서 들어보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저는 대환란을 유대인 중심으로 풀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세 가지예요. 첫 번째로는 일곱 임보간 두루마기의 내용이 70일의 마지막 한 일회이기 때문이에요. 일곱 임보간 두루마리의 내용이 70일의 한 일회다. 일곱 임보간 두루마기는 두루마리는 마지막 한 일회에 대한 것이고
그 중에 대환란이 핵심입니다. 그 중에 대환란이 핵심이기 때문에 계시록 10장에서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라 그런 것이 계시록의 예언의 핵심이 대환란과 재림이기 때문에 그거를 예언하기 전에 그에 대한 자세한 계시를 주므로서 계시록의 핵심적인 예언을 제대로 선포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라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70일에는 어떤 기간이죠? 70일에는 누구를 위해 정한 기간입니까? 예루살렘과 유대인들을 위해서 정한 기간이죠. 그런데 계시록의 주 내용이 뭐라고요? 70일의 마지막 한 일회다. 70일의 마지막 한 일회를 다루는 것이 계시록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한 일회 특히 대환란 계시록이 나오는 마지막 한 일회 그중에서 특히 대환란 대환란은 반드시 유대인 중심으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 중심으로 풀어야 그게 여러분 제대로 해석이 됩니다. 둘째로는요. 왜 이런 생각을 하느냐. 다니엘, 예수님, 그리고 바울 이 세 분이 모두 대환란을 유대인 중심으로 기술을 했어요.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먼저 다니엘이 대환란을 유대인 중심으로 기술했습니다. 다니엘 12장 1절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대환란은 성경에 보면 다른 말로 야곱의 환란의 때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야곱의 환란의 때. 이스라엘이 환란당하는 기간이라는 거예요. 대환란 때 전 세계적인 박해가 일어나지만 특히 유대인들에게 집중이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뭐라 그랬느냐. 그때 유대인들을 수호하는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환란이 집중되기 때문에. 예수님도 뭐라 그랬느냐.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또 계시록에도 보면 이스라엘을 뜻하는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서 초자연적으로 보호를 받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가 다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워치만 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3년 반 동안의 대환란은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관련된다. 다니엘서 12장 1절에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한 말씀과 또 마태복음 24장 6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은 유대 백성의 동정을 말하고 있다. 하나님의 원초적인 목적은 대환란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돌이키려 하심에 있다. 예레미야서 30장 7절에 기록된 야곱의 환란의 때는 분명히 유대인들을 가리킨다. 방금 전에 인용해드린 그 다니엘서 12장 1절에 보면 그때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 아시는 대로 유대인들이 구원받는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니고 도피해서 환란을 면한다 그런 뜻이죠. 그런 뜻인데 여러분 주 70년 예루살렘 함락 때와 똑같은 양상이에요. 주 70년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도 유대인 신자들이 예수님의 예언을 기억했어요. 예수님의 예언을 기억하고 도피해서 멸망을 피했습니다. 그런데 대환란 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걸 예언한 것이 다니엘서 12장 1절이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대환란을 예언하면서 누구 중심으로 예언을 한 거예요? 유대인 중심으로 대환란을 예언한 것이죠. 다음으로 우리 주 예수님도 대환란을 유대인 중심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로 22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 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여기 말씀해 보면 멸망에 가증한 곳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랬어요. 거룩한 곳이 어디죠?
성전이에요. 그죠? 성전이 어디에 있죠? 예루살렘에 있죠. 멸망에 가증한 곳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어디에 있는 자들이 도망하라고요?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 다음에 여기 또 하나 보면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뭐 겨울은 이해가 되는데 뭐 여름 같으면 산 속에 도망가서도 뭐 살 수 있겠지만 겨울은 어렵겠죠. 근데 안식일은 왜 나왔어요? 이게 유대인과 관련이 있는 표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2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안식이라 그래서 뭐 거리 제한 없잖아요. 그죠? 근데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 있어요.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될 뿐만 아니라 안식일에 너무 많은 길을 가도 너무 많은 거리를 가도 그게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범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 얼마냐? 1.2km입니다. 1.2km. 그러니까 안식일에 만약에 대환란이 다가오면 1.2km까지 도망하다가 거기서 딱 서가지고 다 잡아 죽여야 돼. 다 잡아 죽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안식일에 어떻게 도망을 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환란에 대한 예언도 유대인 중심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 중심으로 대환란을 예언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도 대환란을 유대인 중심으로 예언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로 4절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네, 여러분들이 이 말씀 읽고 뭐 다니엘의 예언이나 예수님의 예언에는 이게 유대인에 대한 예언이라는 게 분명히 나오는데 여기는 뭐 유대라는 단어도 없고 그죠? 이스라엘이라는 뭐 유대인이라는 단어도 없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은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어요. 성전이 어디에 있어요?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하고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아, 미국이라는 큰 나라도 있고, 그죠?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적그리스도가 어디에 앉느냐? 성전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들어가서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주장할 것이다. 역시 여러분, 유대인하고 대환란이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에요. 적그리스도가 왜 이렇게 하느냐? 천년왕국 때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서 지구를 다스리십니다. 지구의 수도는 워싱턴이나 뭐 이런 데가 아니에요. 지구의 수도는 미래의 지구의 수도, 영원한 지구의 수도는 예루살렘이에요. 왜냐면 만왕의 왕이 거기 출신이기 때문에. 여러분, 영원한 지구의 수도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성에서 천년 동안 지구를 다스려요.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는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예루살렘 성에서는 천년 동안 지구를 다스리시고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죠. 그러면 새 예루살렘 성에서 영원히 새 하늘과 새 땅을 다스리세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이것을 흉내내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를 경배하는 자들을 박해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 역시 대환란을 유대인 중심으로 예언한 것입니다. 다니엘도 대환란을 말할 때 유대인 중심으로 예언을 했고 예수님도 대환란을 유대인 중심으로 예언했어요. 그 다음에 바울도 대환란을 유대인 중심으로 예언했어요.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이 계시록에서 대환란에 대해서 대환란과 재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룹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사도 요한도 요한 계시록에서 대환란을 다룰 때 유대인 중심으로 예언할 것이다. 그렇게 상상해야 마땅한 것이에요. 그런데 학자들이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이 뭐 모든 학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한 분도 이걸 지적한 사람이 없어요. 모든 학자들이 여러분 이걸 다 놓쳐버린 거예요. 다니엘, 마태복음, 데살로니가 후서 모두 대환란을 유대인 중심으로 기술을 했는데 왜 요한계시록은 교회 중심으로 기술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그게 여러분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게 오해한 것이에요. 계시록 역시 대환란을 유대인 중심으로 기술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의 학자들이 안타깝게도 대환란을 교회 중심으로 실제 풀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주장하느냐. 우리가 이제 이미 다른 거예요. 14만 4천 명이 교회다. 다 교회라는 거예요. 14만 4천 명이 교회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오늘 살펴볼 것인데 성전과 성전들도 교회다. 또 우리가 오늘 부분적으로만 살펴볼 것인데 다음 주에도 정확히 살펴보고 두중인도 교회다. 그 다음에 광야로 도망간 여인이 계시록 12장에 나오는데 이 여인도 교회다. 전부 교회라는 거예요. 14만 4천에서 광야로 도망간 여인의 일까지 전부 교회를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누가 옳겠어요? 예수님과 성경 저자들이 옳겠습니까? 학자들이 옳겠습니까? 당연히 여러분 예수님과 성경 저자들이 옳은 것이에요. 성경 저자들은 전부 대환란을 유대인 중심으로 해석했는데 학자들은 이와 달리 계시록에 나오는 대환란을 전부 교회 중심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약시대 때니까 무조건 교회를 다룰 것이나 이런 편견 때문에 중요한 사실을 놓쳐버린 것이. 그러나 여러분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대환란도 유대인 중심으로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폈던 그대로 유대인 중심으로 기록이 된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계시록을 읽어보면 대환란을 교회 중심이 아니라 유대인 중심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사인들이 곳곳에 나와 있어요. 그걸 알아볼 수 있게 표식을 해놨다는 얘기. 이거 교회 아니다. 이거 유대인이다. 그런 표식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먼저 7장에 보면 14만 4천이 있어요. 그런데 14만 4천 명을 어디서 뽑았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12지파에서 뽑았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뽑았으니까 유대인이라는 얘기죠. 교회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걸 왜 교회라고 거의 대부분 학자들이 해석을 하는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김씨, 이씨, 박씨, 변씨도 있어요. 우리는 무슨 지파가 없어요. 그죠? 각 지파에서 12,000명씩 인을 쳤는데 그게 유대인이 분명한 그거보다 유대인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어요? 그 유대인이라는 건데 그걸 자꾸 교회 사인을 분명히 해놨는데 그걸 놓쳐버리고 교회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11장에 나오는 두 증인이 있어요. 아, 그 다음에 11장에 보면 교회가 아니라 예배당이나 뭐 교회 이게 아니고 성전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아니, 구약시대도 아니고 신약시대인데 성전이 나와요. 그 다음에 제단이 나와요. 또 성전 바깥들이 나와요. 그 예루살렘이 나와요. 유대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왜 교회라 그러는가? 거의 대부분이 이걸 교회로 해석합니다. 그 다음에 11장에 보면 또 두 증인이 나와요. 그들의 활동을 보면 유대인들이 가장 위대하게 여기는 모세와 엘리야가 연상이 됩니다. 그들이 순교하는 장소가 어디냐? 이 두 증인이 순교하는 장소가 어디냐? 그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다. 예루살렘이죠. 그들의 활동 무대가 어디냐?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순교한 장소가 어디냐? 예루살렘이래. 근데 두 증인이 교회래. 희한한 일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두 증인이 교회래. 아니죠. 그 다음에 또 12장에 나오는 여인, 광야로 도망간 여인. 이 여인도 보세요. 광야로 도망간 여인 보면 요셉의 꿈이 연상이 되죠. 해와 달과 별. 그죠? 그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요셉의 꿈이 연상이 돼요. 이것도 여러분 유대인이라는 사인이에요. 그러니까 대환란은 유대인 중심으로 기록이 됐고 유대인 중심으로 풀어야 된다. 이런 사인들이 계시록의 대환란에 관련된 기록에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이건 교회가 아니야. 이건 유대인이야. 이게 여러분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학자들이 이 점을 놓친 것이 여기에 주의하지 않은 것이 그래서 대부분이 여러분 이거를 교회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참고로 대환란이 유대인 중심으로 기술되었다 그래서 대환란이 유대인하고만 상관 있는 건 아니죠.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그때 유대인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이 말씀은 유대인에게만 국한된 건 아니에요. 대환란이 전 세계에 임하는데 유대인 중심으로 기술을 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도 유대인을 소재로 이야기하면서 전 세계에 임할 대환란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꼭 교회를 소재로 얘기해야만 교회에게 해당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이 했듯이 예수님이 했듯이 바울이 했듯이 사도 요한도 계시를 받아서
유대인 중심으로 대환란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 그러면 이제 이걸 염두에 두고 정말로 대환란에 대한 계시록의 기록이 교회가 아니라 유대인 중심으로 기록한 것이 맞는가 확인을 해야 되죠. 확증을 해야 되죠. 맞는가? 학자들이 교회로 착각하고 있는 것들의 진짜 의미를 하나하나 살펴보므로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따라해보겠습니다. 성전과 제단은 교회가 아니라 유대인이다. 여러분 14만 4천이 교회가 아니다. 14만 4천 명이 유대인이다. 이거는 이미 충분히 살펴보았어요. 7장에 나오지만 거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14만 4천이 14장에도 나오기 때문에 그 대환란과 관련된 인물들이거든요. 14만 4천이 대환란과 관계된 인물이고 그러므로 그것도 대환란에 관한 설명의 일부인 거거든요. 근데 이게 교회가 아니라 유대인이다. 그건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증명해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생략하고 성전과 제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로 2절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뭐 사람 따라 다른데 뭐 학자들은 계시록에서 제일 어려운 게 이 부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계시록에서 제일 해석하기 난해한 게 바로 요 두 절. 뭐 이 부분이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뭐 주석들을 보니까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게 계시록에서 제일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어려운 부분이다. 뭐 그렇게 말해요. 여기 보면 성전이 나옵니다. 성전. 근데 이거는 이 성전은 실제 성전이 아니에요. 이거 차근차근 기본적인부터 짚고 넘어가야 해석이 제대로 돼. 이 성전이 어떤 이게 실제 성전인가? 그것부터 알아봐야 돼. 이 성전은 실제 성전이 아닙니다. 그럼 실제 성전이 아니라는 증거는 뭐냐? 실제 성전은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주 70년에 돌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졌어요. 근데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하는 것처럼 계시록은 주 70년 이후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계시록에 대한 계시를 받고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할 때 그때 성전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성전이 없어요. 성전이 없는데 뭐 청량하고 말고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성전은 실제 성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종말론에 심취해 있는 사람은 이게 제3성전 아닐까? 제3성전이 아닐까?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파괴가 되고 그죠? 그다음에 헤롯 성전, 이게 헤롯 성전이죠. 예수님이 예언한 거는 헤롯 성전이 또 주 70년에 파괴가 되고 제3성전이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이스라엘에 세워질 것이다. 그래서 제3성전이 세워지면 종말인 거를 알아야 된다. 뭐 이렇게 주장들을 합니다.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이 제3성전이 아닐까? 그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제3성전이 아니에요. 제3성전일 수가 없어요. 그럼 뭐 그 증거가 뭐냐? 왜냐하면 제3성전은 여러분 예수님과 바울이 예언한 대로 적그리스도가 성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적그리스도가 성전 안에 들어가서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될 곳에 적그리스도가 장악한답니다. 근데 여기는 성전과 제단에 경배하는 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측량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절대적으로 보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성전은 제3성전도 아니에요. 그럼 의문이 생겨요. 그럼 여기에 나오는 성전은 무엇일까? 이 성전이 도대체 뭘까? 이거는 실제 성전이 아니에요. 이거는 실제 성전이 아니라 하나의 상징입니다. 계시록은 상징으로 가득 차 있고 실제 성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으로 뭔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신약성경에 보면 성전이 교회나 성도들을 가리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고린도후서 6장 16절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 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전부 교회가 성전이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 교회가 단체로도 성전이고 우리 성도들이 개개인도 성전이다. 딱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전이 실제 성전이 아니라는 걸 확인이 됐죠. 성전이 상징이다. 근데 성경에 교회와 성도들을 상징으로 말하는 구절들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여기 나오는 성전이 뭐냐? 교회다.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성전은 바로 교회다. 이 해석이 맞는 것 같죠. 그러나 여러분, 이런 해석은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아니, 맞는 것 같은데 이런 해석이 불가능하다니 이해가 안 갈지 몰라도 여러분 그걸 하셔야 돼요. 이런 해석은 불가능해요. 왜 이런 해석이 지금 교회에 유행하고 있는 이런 해석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한가? 성경을 똑바로 안 봤어요. 본문을 똑바로 안 봤어요. 그게 제일 무서워. 어렴풋이하는 거, 대강하는 거. 서당께 3년이면 뭐 풍어를 없는다고, 식당께 3년이면 라면을 끓인다고. 3분 라면 안 끓이고 3분 10초 끓이는 거. 라면은 반드시 팔팔 끓는 물에 3분 딱 하고, 그 감각을 의지하면 안 돼. 보이는 거 다 무시해야 돼. 그냥 무조건 불을 꺼야 돼. 그래야 여러분 쫀득쫀득하게 제일 맛있게 되는데. 그게 군대에서 제가 군종병 하면서 수없이 라면을 끓여주면서 터득한 비법이에요. 커피포트로 라면을 끓이면 다 불게 돼 있어요. 그러나 커피포트에 라면 끓여도 3분을 딱 재고 말씀에 입각해서 그냥 없는 거예요. 쫀득쫀득하게 맛있어요. 뭐 이런 얘기도 해요. 어려운 얘기하는데 이런 얘기도 좀 해줘야 정신이 바짝 나고. 여러분 뭐 잘 듣고 계십니다만, 뭐 정신 잃은 사람 아무도 없지만. 나도 안 잃어버렸어요. 우리 집에 가면 정신이 있어. 인제 웃네. 아니 아까 웃었어요. 이제 인제 웃어요. 아, 왜 이런 해석이 불가능? 맞는 것 같은데 성경 구절하고도 맞아떨어지고. 맞는 것 같은데 왜 이런 해석이 불가능하냐? 왜냐하면 본문을 자세히 보세요. 계시록 11장 1절과 2절을 자세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세히 보면 성전과 제단, 성전 바깥마당, 여기만 주의해서,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전과 제단, 성전 바깥마당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뒤에 뭐가 언급되냐? 거룩한 성이 언급돼. 성전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단순히 성전에 대한 얘기라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성전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성전을 포함한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대한 얘기, 예루살렘에 대한 얘기. 바꿔 말해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라는 거예요. 유대 민족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단순히 성전 이야기가 아니라 예루살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 교회로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교회로 해석할 수가 없어요. 이뿐만이 아니라 성전은 몰라도 예루살렘은 교회를 뜻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계시록 21장에서 새 예루살렘 성을 어린 양의 신부라고 했지 않느냐, 그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을 교회로 비유한 적은 있어도 여러분 지상의 예루살렘이 교회의 수는 없어요. 지상의 예루살렘 성이 여러분 교회의 상징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은 여러분 아무도 못 들어가죠. 그러나 지상에 있는 예루살렘은 막 짓밟잖아, 그죠? 성전 마당을 막 짓밟으라 그랬죠. 그러니까 다른 거거든요. 서로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것은 교회에 대한 상징이 아닙니다. 교회에 대한 상징이 될 수가 없어요. 아무튼 결정적인 것은 여기서 성전과 제단, 성전 뜰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거룩한 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교회에 대한 상징이 아니다. 그건 100% 확실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좀 믿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거로도 충분하지만 더 결정적인 증거가 있어요. 무엇보다 결정적인 증거가 있는데, 그거는 예수님이 동일한 시기에 대해서 예언을 했는데
동일한 시기에 예루살렘이 당할 일을 예언을 했는데 이 기가 막힌 거예요. 예수님이 동일한 시기에 예루살렘 성이 당할 일을 예언했는데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로 24절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음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예루살렘은 예루살렘 성에 대한 얘기죠. 교회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근데 계시록 11장 2절에 아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전 바깥마다간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그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 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같은 내용이에요? 다른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예언하고 똑같은 거를 지금 요한이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를 예언한 거 아니에요. 실제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예언한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실제로 밟힐 거를 예언한 것이. 근데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도 문자거든. 문자도 똑같아. 여러분 똑같은 걸 예언하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 21장에 나오는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들에게 밟히리라. 이게 이중 예언이죠. 주후 70년과 대환란 때 일어날 일을 예언한 것이. 예루살렘 성에서 실제로 일어날 일을 예언한 것이. 여러분 이것이 계시록 11장 1절과 2절의 의미를 명확하게 해주는 것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서 실제로 일어날 일을 예언한 것처럼 여러분 사도 요한도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을 동일하게 예언하고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이것은 명백히 유대인들에 대한 예언입니다. 믿습니까? 이건 명백히 유대인들에 대한 예언이지 절대로 교회에 대한 예언이 아니에요. 지금 유행하고 있는 절대 다수의 신학자들이 해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오류라는 것이. 그 완전히 엉터리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들은 유대인인데 성전으로 묘사된 이들은 유대인인데 14만 4천과는 다른 유대인입니다. 왜 다른 유대인이냐? 이마에 입맞은 14만 4천은 선택은 받았지만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환란을 통해서 믿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전 3년 반 동안은 보호를 받지만 후 3년 반에는 보호를 받지 않아요. 적그리스도에게 순교해서 천국으로 올라가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나오는 성전으로 묘사된 유대인들은 대환란 기간 중에도 초자연적으로 보호를 받습니다. 다니엘이 예언한 대로,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또 계시록 12장에 여자를 통해서 표현된 대로 대환란 중에도 초자연적으로 보호를 받아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집단이에요. 한편 한번 따라해볼까요? 계시록 11장 1절에서 2절에 성전 청량은 일종의 압축된 계시이다. 어느 날 주의 성령께서 이거를 갑자기 저에게 보여주시더라고요. 계시록 11장 1절에서 2절의 성전 청량은 일종의 압축된 계시이다. 이건 압축하는 거예요. 계시를 따로따로인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게 압축된 계시고 그에 반해서 12장과 13장은 이거를 풀어놓은 계시. 11장 1절과 2절은 압축한 계시고 12장과 13장은 풀어놓은 그런 계시입니다. 12장에 뭐가 나와요? 12장은 성전과 제단에 속하는 유대인들에 대한 계시가 나와요. 성전과 제단에 속하는 유대인들에 대한 계시. 13장은 성전 마당과 성에 대한 유대인들에 대한 계시가 나와요. 즉 그들이 짓밟힐 것에 대한 계시가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보호를 받는다는 면에서 계시록 11장 1절과 2절의 성전과 제단이 계시록 12장의 광야로 도망한 여인하고 완전히 일치하죠. 그 다음에 짓밟힌다는 면에서 계시록 11장 1절과 2절에 나오는 성전 바깥마당과 성이 13장에 나오는 적그리스도에 의한 박해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1절과 2절은 압축된 계시. 그 다음에 11장 12장은 12장과 13장은 이게 여러분 풀어놓은 자세히 풀어놓은 계시입니다. 12장은 성전과 제단에서 경배하는 자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한 것이고
그 다음에 13장은 42달 동안 짓밟히리라 그랬는데 그들이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어떻게 박해를 당하고 어떻게 짓밟힐 것인지 그거를 여러분 자세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구조를 우리가 정확하게 보게 되면 이거는 절대로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은 절대로 교회가 아니고 유대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이거는 뭐 완벽하게 증명이 됐어요. 성전에 대한 그런 해석들이 오류다. 교회라고 해석하는 것이 오류다. 이 성전의 의미는 뭐다. 이거는 뭐 성경을 통해서 완벽하게 증명이 됐어요. 이제 두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모세와 엘리야와 방부란 부정인도 교회가 아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모세와 엘리야와 방부란 두 증인이 나오는데 이 두 증인도 또 교회라 그래. 그래 나는 계시록 해석이나 주석들 읽어보면 어이가 없어. 그냥 뭐 전부 교회래. 응? 뭐 전부 이것도 교회다, 저것도 교회다. 아까 설명해드렸잖아요. 소개해드렸는데 전부 교회라 그래. 근데 이것도 교회가 아니에요. 실제로 교회가 아닙니다. 그 전에 계시록 11장 3절에서 13절이죠. 두 증인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다 잊어버리셨을 거니까. 다시 한번 읽고 그 다음에 이 두 증인에 대한 설명을 여러분들 앞에 드리겠습니다. 계시록 11장 3절에서 13절이죠.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왜 이렇게 하냐면 권사님이 잘 읽는데 이 성도들이 자기가 동참을 해야 이게 좋아요. 의미는 몰라도 같이 읽는 거 좋아해. 그래서 3절부터 13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계시록 11장 3절에서 13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적인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엄청 오래간만에 교독해봤죠? 설교 중에. 재밌는 것 같아요. 자, 두 증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이제 두 증인이 누구인지, 진짜 두 증인이 뭘 뜻하는 것인지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설명해 드릴 것인데요. 오늘은 시간 관계상 첫 번째밖에 설명을 못 드려요. 두 증인에 대한 게 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오해들이 있는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첫 번째까지밖에 말씀을 못 드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대강 감이 잡히고 다음 시간에 두 증인에 대해서 더 자세히 두 가지를 설명해 드릴 것인데 그때는 오늘 제가 설명한 것만 가지고는 100%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다음 주에 설명을 하는 걸 들으면 이게 100% 맞다는 걸 확신할 수 있을 거예요. 아까 성전에 대한 해석이 100% 이해가 되잖아요. 동의가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두 증인에 대한 해석도 다음 시간까지 들으면 여러분들이 100%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오늘 첫 번째까지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첫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두 증인은
교회에 대한 상징이 아니다. 많은 학자들이 두 증인을 비유로 생각해. 이걸 비유화했어요. 그래서 두 증인이 뭐냐? 뭐 어떤 학자들은 율법과 선지자다. 황당합니다. 율법과 선지자다. 뭐 어떤 학자들은 율법과 복음이다. 또 어떤 학자들은 뭐 신약과 구약이다. 그건 이제 최근에 유행하는 뭐 인기 있는 그래 해석 중에 하나가 교회와 성령이다. 응? 교회도 증인이라 그랬고 성령도 증인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이게 교회와 성령이다. 다 엉터리야. 말도 안 되는 거야. 이게 문맥을 보면은요. 그냥 해석을 위한 해석이야. 자기 이론을 고수하기 위한 해석이지 이건 해석이 아니야. 이건 너무 엉터리야. 가장 널리 퍼져 있는 게 뭐냐. 두 증인이 교회다.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거야. 두 증인이 교회다. 이런 해석이 지금 굉장히 퍼져 있고 가장 널리 받아들여져 있는 게 두 증인이 교회다. 이런 해석이에요. 근데 두 증인이 교회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의 주장 중에 우리가 반드시 설명해야 될 것이 있어요. 왜냐면 너무 그럴듯하기 때문에. 정말 그런 것 같기 때문에 이 문제를 설명하지 않으면 제가 다른 설명을 해도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겠죠. 그래서 두 증인이 교회다.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학자들이 왜 두 증인이 교회인가? 그렇게 내세우는 증거 중에서 가장 결정적으로 보이는 두 가지에 대해서 이게 실제로 그거 아니다. 그것부터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고 두 증인이 누군지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총신대 이한수 교수님도 두 증인은 교회라고 해석을 해요. 총신대 이한수 교수님도 두 증인은 교회다. 그런 견해를 갖고 있는데 그분이 그 주석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짐승이 두 증인과 전쟁을 일으키는데 짐승이 교회의 공동체가 아니라 개인들과 전쟁한다는 것은 좀 이상한 장면이다. 그러니까 두 증인이 교회의 공동체를 뜻한다. 두 증인하고 짐승하고 적그리스도하고 전쟁을 일으킨다 그랬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전쟁, 무슨 개인하고 전쟁을 하느냐? 무슨 전쟁을 두 사람하고 하느냐? 아니 교회가 상대를 해야 이게 전쟁이라는 말이 되지. 아니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지도자가 두 사람하고 전쟁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러니까 이 두 증인은 실제로 두 명이 아니다. 이 두 증인은 상징이고 교회를 뜻하는 것이다. 굉장히 이러면 일리가 있어요. 실제로 11장 7절에 보면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두 증인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킨다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말씀이 나와 있죠. 그런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여기 전쟁이라는 단어가 문제예요. 전쟁이라는 단어가 문제인데 전쟁이라는 단어 원어를 보니까 폴레모스예요.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전쟁, 싸움, 논쟁, 다툼, 다양한 의미가 있대요. 이게 그냥 딱 전쟁을 뜻하는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싸움을 뜻하는 단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냥 논쟁을 뜻하는 단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많은 번역본들이 이거를 뭐라고 번역했느냐. 공동번역 성경에 보니까는 그들과 싸워. 전쟁이라고 번역 안 했어요. 공동번역에서. 아니, 공동번역이 더 맞을 때가 많아. 이상하게 보니까. 공동번역이 번역을 더 잘한 것 같아. 개신교 각성해야 돼, 이거. 응? 그들과 싸워. 새번역 성경에 보니까는 그들과 싸워서. 역시 전쟁이라고 번역 안 했어요. 현대인의 성경도 그들과 싸워. 이기고 또 바른 성경에다 보니까는 그들과 싸워 이기고 이처럼 많은 번역본들이 전쟁이 아니라 단지 여러분 싸움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근거로 이들이 교회 공동체이며 두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 이건 결정적인 증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룰 거는요. 역시 이한수 교수님 책에 나오고 뭐 이런 주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교수들이 전부 이걸 지적하는 내용인데 아무튼 이한수 교수님 책에 보면 더 심각한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두 증인은 4절에서 두 촛대로 명명되는데 사실 두 촛대는 1, 2장에서 교회를 상징하는 수로이지 개인들을 가리키는 수로는 아니었다. 두 증인을 두 촛대라고 말하고 있죠. 두 증인이 두 촛대인데 촛대가 뭐냐? 계시록 1장과 2장, 3장에 보니까 촛대는 교회 아니냐. 그러니까 두 증인을 두 촛대라고 그러는 것은 두 증인의 정체를 보여준 것이다.
이 두 증인이 실제로 두 명의 사람이 아니고 이 두 증인이 교회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굉장히 여러분 무시 못할 지적이에요. 상당히 일리가 있는 해석입니다. 그러나 두 촛대라는 표현 역시 이들이 교회를 뜻한다는 결정적인 증거는 아닙니다. 쉬운 예를 들으면 교회 전체로도 성전이에요. 그 다음에 교회 개인도 성전이에요. 교회 전체로도 예수님의 신부예요. 그 다음에 개인도 성도 개개인도 예수님의 신부죠.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 교회가 촛대라면 성도 개개인도 촛대로 표현할 수 있지 않느냐?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일, 그럴 수 있는 일 아니냐? 우리가 여러분 그거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저는 실제로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촛대가 뭐냐? 촛대라고 하는 것은 성전의 등잔대를 말하는 거. 성전의 등잔대. 그 다음에 다 예수님에 대한 상징이에요. 성전에 나오는 모든 기명들은 예수님이 성전이니까, 그죠? 전부 예수님에 대한 상징이에요. 그래서 성전의 등잔대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했느냐?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그런데 예수님만 빛이냐? 아니라는 거지. 성도들도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오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뿐만 아니라 너희도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여기에 보면 등불 그리고 빛을 뜻하는 리크노스라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 리크노스 단어. 거기에 뭐냐면 등불로 여기는 번역이 되어 있어요. 등불. 요 단어만 사용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 단어만 사용된 것이 아니라 촛대, 등경을 뜻하는. 그러니까 계시록에 나오는 촛대하고 똑같은 단어라는 거죠. 두 증인의 두 촛대다가 말할 때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촛대, 등경을 뜻하는 그게 리크니아인데 리크니아라는 단어도 함께 여기 사용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는 보니까 어디 나오나 등경, 이 등경이라는 단어로 여기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믿는 자 개개인이 착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이거를 설명하면서 두 단어를 전부 사용했다는 거예요. 두 단어를 전부 사용해서 믿는 자가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이 경우처럼 두 증인의 역할을 촛대로 표현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똑같은 거 아니냐. 두 증인의 역할을 촛대로 표현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래서 여러분 두 증인을 촛대라 그래서 이걸 꼭 교회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그냥 그들의 역할이 촛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1260일 동안 예언하면서 빛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 촛대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더구나 여러분 요한복음 5장 35절에 보면 비록 리크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촛대라는 단어가 아니라 등불, 빛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는 했지만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을 평할 때 예수님이 세례요한을 뭐라 그러느냐? 등불의 비유를 하셨어요.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세례요한이 누구냐? 세례요한은 오리라 한 엘리야입니다. 모세와 엘리야하고 방불한 두 증인과 흡사하다는 말이에요. 세례요한은 오리라 한 엘리야. 그 엘리야가 바로 세례요한인데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온 사람인데 그 세례요한을 예수님이 등불이다. 켜서 비추는 등불이다. 그렇게 말씀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세례요한과 견줄 수 있는 엘리야와 견줄 수 있는 두 증인이 계시록에 나타나는 거예요. 엘리야와 모세와 방불한 두 증인이 나타나요. 여러분 이 두 증인을 이와 유사한 촛대로 부르는 것이 뭐가 이상한가? 얼마든지 이 두 증인을 이와 유사한 등불과 유사한 촛대로 부를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여러분 저는 두 증인을 촛대로 칭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이제 두 증인에 대한 설명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해드릴 거는 중요한 게 그거예요. 중요한 것은 두 증인을 두 촛대라고 불렀는데 촛대라고만 부른 게 아니라는 거지. 두 증인은 두 촛대라고 부를 뿐만 아니라 두 감람나무라고 했어요. 그죠? 두 증인은
두 감람나무요? 두 첫대다. 그리고 두 감람나무도 두 증인을 뜻하는 거고 두 첫대도 두 증인을 뜻하는 거고 그건 둘 다가 두 증인의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4절에 보니까는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첫대니 그러니까 두 증인이 두 감람나무와 두 첫째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표현이 어디서 가져온 거예요? 이런 표현은 스가랴서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그런데 스가랴서에서 두 감람나무가 이스라엘을 뜻했느냐 그런 단천한 무리를 뜻했느냐 그래서 신약에서 계시록에서 이것이 교회를 뜻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 스가랴서 두 감람나무는 이스라엘이라는 무리를 뜻한 것이 아니고 스가랴서 두 감람나무는 여호수아와 스룹바벨 두 사람을 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가져온 표현이 두 감람나무라는 표현이에요. 스가랴 4장 11절에 14절입니다.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부음을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두 감람나무가 누구라고요? 이 두 감람나무는 기름부음을 받은 자 둘이다. 두 사람이라는 거예요. 기름부음을 받은 두 사람이다. 바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다. 그 얘기인 거거든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이게 두 감람나무다. 그런데 여러분 방금 인용한 스가랴 4장 14절에 보면 이 사람들을 또 뭐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기름부음 받은 자 둘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그랬어요. 이들의 삶.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그런데 계시록 11장 4절에 보니까는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 이렇게 돼 있어요.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근데 계시록에서도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첫대 표현이 완전히 일치. 그래서 스가랴서 이게 두 명이었는데 어떻게 계시록에서는 이것이 단체가 될 수 있는가? 무리가 될 수 있는가? 전체 교회가 될 수가 있는가? 그거는 여러분 비약이 되는 거지. 그거는 여러분 거기서 인용해서 이 표현이 나왔는데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증인이 두 첫대라 그랬으니까 교회다. 이 해석은 그럴듯하지만 오류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두 증인을 두 첫대라고만 부른 것이 아니라 두 감람나무라고도 불렀기 때문에 두 감람나무는 두 사람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고 그 외의 표현들도 스가랴서와 계시록이 서로 일치하는 것을 볼 때 여러분 두 증인은 교회가 아닙니다. 두 증인은 교회가 아니고 두 증인은 누구냐? 두 증인입니다. 두 증인은 교회가 아니라 두 명의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더 결정적인 것을 오늘 하나 더 설명해 드리면 여러분 무엇보다 결정적으로 두 증인이 10절에서 뭐라고 불리느냐? 두 선지자로 불립니다. 두 증인은 두 선지자다. 그럼 아까는 뭐 교회는 증인이다. 성령도 증인이다. 뭐 그러니까 뭐 두 증인이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교회가 선지자인가요? 여러분이 교회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저하고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선지자입니까? 난 두 증인이 교회다. 이러는 그 학자들에게 묻고 싶어. 그 교수들에게 너 예언할 수 있어? 응? 너 예언할 수 있어? 너 남의 비밀을 알고 너 미래에 대해서 말하고 너 예언도 못하는 게 무슨 선지자라 그래. 교회는 여러분 선지자가 아니에요. 교회 중에서 선지자를 하나님이 바울이 말한 대로 교회 중에서 몇을 세웠는데 교회 일부가 아주 극소수가 선지자인 거지. 그렇잖아요. 교회 극소수가 선지자니 교회가 선지자가 아니에요. 근데 두 증인이 누구냐? 두 증인은 두 선지자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두 증인은 두 증인인 거지. 두 증인이 누구냐? 두 증인이에요. 두 증인이 누구냐? 두 선지자예요. 두 증인이 누구냐? 모세와 엘리야와 방불한 강력한 두 명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마지막 때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대환란이 일어나기 전에 사람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선지자를 이스라엘에 보내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래서 여러분 사역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거 가지고도 나름대로 이해가 되지만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제가 하나님은 대로 워낙 설명을 잘해가지고 여러분 지금 어렵다는 것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 굉장히 이게 규명하고 설명하고 어려운 부분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거 가지고도 이해가 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시간, 다음 주에 두 증인에 대해서 제가 연속적으로 두 증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누구인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합니다. 그걸 설명을 들어보면 오늘 이 해석이 완전하지 않은 것 같아도 이 내린 결론이 정확하고 바른 것이라는 걸 여러분이 확인하고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증인이 교회다 이렇게 해석해온 지금까지 해석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내가 왜 계시록을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그것 때문에 공격이 많이 들어왔어요. 저만 올 때 어째 그런 걸 아니 그런 건 뭐 세계적인 유명한 신학자들이 해석한 걸 다 엉터리래 막 이런 건 그게 사실인 걸 어떻게 아 왜 나보고 그래 엉터리인 그 사람들 보고 뭐라 그래야지. 근데 지금은 얘기가 쑥쑥 들어갔어요 여러분. 초창기 때 들었다가 계속 들어보니까 둘 중에 하나야. 둘 중에 하나인데 들어보고 난 다음에 우리가 무식했구나. 왜 지똥도 모르면서 우리가 떠들었구나. 응? 그래서 이게 진짜 맞는 해석이구나. 받아들인 사람이 있을 거고. 첫째, 그래서 이제 조용하구나.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뭐가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 해석하는 걸 보니까 그냥 하는 해석은 아니다. 저게 엄청 연구하고 엄청 논리적이고 저게 성경을 인용하고 그러니까 저거 만만하게 대들다가 개방신당한다. 만만하게 상대하다가 내 무식만 드러난다. 그래가지고 찍소리도 안 하는 것 같아 지금. 근데 여러분 제가 비판적으로 해서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막 주석과 계시록 강의를 읽고 막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탄식이. 이게 무슨 해석인가. 이게 무슨 얼마나 엉터리인지. 그럼 계시록 해석이 아니야. 지가 새로운 계시록을 쓰고 있는 거야. 특히 권위자라는 사람들 뭐 계시록의 권위자는 어처구니가 없어. 다음 시간에 여러분이 오시면 계시록을 계시록 두 증인을 교회라고 해석한 것이 얼마나 잘못된 해석인지 분명하게 아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원래는 설교가 여기서 끝나야 돼. 그런데 이게 얼마나 이 시리즈 설교는 어려운 게 그거예요. 설교되는 게 서론이 있고 본론이 있고 결론이 있고 뭐가 분명한 메시지를 줘가지고 그 다음에 기도로 터트려야 되잖아요. 응? 은혜 받고 막 동기부여되고 도전이 되고 막 감동이 되고 그래서 근데 이러고 딱 끝내. 얼마나 썰렁해. 두 증인은 교회가 아니다. 그게 뭐 그렇게 은혜가 돼. 두 증인은 두 증인이다. 뭐 거기서 무슨 회개가 터져. 거기서 무슨 막 은혜를 받고 기도를 하게 돼. 아, 이 계시록 설교가 그래서 어려워요. 시리즈가. 나는 지금 은혜 끼치기 위해서 꼭 설교하는 게 아닌데 성도들은 또 그게 아니야. 성도는 또 은혜를 받기 원해. 지금까지 끌고 나온 것도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지금까지 끌고 나온 것도 얼마나 어렵고 딱딱하고 복잡한 내용들인데 그래도 지난 시간에는 그냥 공부하는 시간이었어. 지난 시간에는 뭐 거의 공부하는 시간이었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시간에 또 하나님께서 생각지 못한 메시지들을 줬어요. 그래서 그걸 나누면 또 우리 착한 성도님들이 그 은혜 받고 기도하고 막 그랬는데 참 하나님께 감사했는데 이 계시록 끝날 때까지는 이게 제 이제 난제인데 계시록 해석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그거야. 응? 아 이걸 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은혜를 끼칠 것인가? 이걸 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은혜를 끼칠 것인가? 그 이제 계시록 해석할 때까지 여러분들이 그걸 좀 양해하고 들으셔야 돼. 믿습니까? 계시록을 잘 이해하고 깨달아지는 데서 막 기쁨을 느껴야 돼. 기쁨을 느껴야지 매 시간마다 막 심령을 찌르는 못 찔러. 뭐 찔 게 없어, 찔 게. 요번 주도 걱정이 되더라고요. 성전에 대한 설교라든지 아 이게 대환란을 유대인 중심으로 풀어야 되는 완전히 이건 완전히 요한계시록 해석 세계
패러다임의 전환이거든요, 이건. 이건 완전히 획기적인 대전환이거든. 근데 그런 중요한 말씀을 전해도 여러분들이 계시록을 가지고 나처럼 씨름해봤어요. 그게 얼마나 귀한지 알지? 응? 이렇게 듣고 있으면 그냥 뭐 그런가 보다 그러지 귀한 걸 모르거든. 그래서 이게 계시록을 많이 연구한 사람들은 여기서 막 엄청난 빛을 보고 은혜를 받을 수 있어도 성도들은 그렇지 않거든. 아니, 계시록 설교가 오늘 이렇게 끝나는 거야. 고민이 되는 거야, 지금. 어쩌면 좋습니까? 이러고 통성 기도하면 뭘 갖고 기도합니까? 이러고 주여 삼창하고 통성 기도. 그래서, 고민이 좀 됐는데, 오늘 아침에 마지막으로 제가 계시록 원고를 읽는데 성령님께서 순서를 바꿔라. 그래서 이 두 증인에 대해서 앞에 제일 앞에 나오는 설명인데 그거를 이제 지금 설명을 드리고 오늘 설교를 끝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두 증인이 1260일 동안 사역을 하는데 두 증인이 어떤 옷을 입었냐면은 굵은 베옷을 입었어요. 굵은 베옷을 입었는데 이거는 그들의 예언사에게 핵심이 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의 예언사에게 핵심은 뭐냐? 회개시키는 거다. 회개시키는 거. 사람들을 죄에서 떠나게 하는 거. 이게 참 중요해. 목사들이 이게 목적이 아닌 목사들이 너무 많아서 문제야. 그냥 복음을 설명하고 그냥 성경을 설명하고 가르치면 된다고 생각하는 이 목사들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이게 소경들이야. 소경. 우리는 단순히 뭐 복음을 믿고 우리는 단순히 성경을 배우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야. 우리는 회개하고 죄를 떠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그분에게 순종하고 그분을 위해 살고 이게 신앙생활인 것이지. 매주일마다 교회 다니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신앙생활이지. 여러분 믿습니까? 두 증인의 사역의 목적은 뭐냐? 성경 가르치는 거 아니야 단순히. 두 증인의 사역의 목적은 뭐 예언하는 것도 아니야. 뭐 적중은 선지자지만 적중하는 단순히 예언하는 거 그게 아니라 사람들을 회개시키는 거. 오늘날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세상에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들이 선지자인지 난 잘 모르겠어. 왜냐하면 그 예언이 참 제대로 적중하는 사람을 난 세계적으로 거의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진짜 선지자인가 나는 심히 회의적이고 의심스럽습니다. 난 선지자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져 버렸어. 근데 선지자가 단순히 예언하는 사람이 아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죠. 근데 구약의 선지자들이 외친 메시지를 딱 짜보면 뭐냐? 두 가지가 나와요. 두 가지가. 하나는 예수님.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 두 번째는 회개하라는 거. 두 번째는 회개입니다. 회개하라는 거. 그 시대 사람들에게. 돌이키라는 거.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목적이 사람들을 회개시키는 것이 돼야 되는데. 오늘날 선지자들의 목적이 그냥 예언하는 것이 돼버린 거. 이게 난 선지자 노릇이라고 생각해. 선지자 노릇. 목사들도 마찬가지. 목사들에게 목사가 선지자는 아니라 할지라도 목사들에게 다 선지자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면 설교를 통해서 사람들을 회개시키고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게 목적이 돼야 돼. 강의 설교 잘 알고 여기 오면 대학교도 아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실제로 설교를 통해서 사람을 회개시키고 사람을 바꾸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베옷을 입었는데 베옷은 전통적으로 죄와 심판에 대해서 애통해하는 회개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마지막 때 정말 필요한 메시지가 뭐냐? 마지막 때 정말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 그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거는 회개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정말 필요한 메시지는 회개다. 베드로가 말했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다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예수님이 재림할 때 회개하는 사람은 다 멸망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회개한 사람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멸망받지 않고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충격적으로 오직 주께서는 앞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바꿔 말하면 형제들아, 기독교인들이에요. 신자들이에요.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이에요. 예수님 재림이, 예수님 재림이 왜 지연되고 있는가? 목사들을 회개하라고, 목사들. 이 대림은 너무 많은 목사들이 지옥에 가니까
목사들 정신 차리고 회개하라고. 너희를 위해서, 너희 목사들을 위해서. 목사들 좀 회개하라고. 예수님의 재림이 왜 지연이 되느냐? 너희를 위해서. 장로들 회개하라고. 이대로는 너무 많은 장로가 지옥 가니까. 권사들 회개하라고. 신자들 회개하라고. 믿습니까? 교회만 왔다 갔다 그러지 말고, 성경 공부만 하지 말고, 성가대만 하지 말고, 목회만 하지 말고, 성교만 하지 말고, 너 자신부터 회개하라고. 그래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는 진짜가 되라고. 목사도 진짜가 되고, 장로도 진짜가 되고, 권사도 진짜가 되고, 모든 신자들이 진짜가 되라고 예수님 재림이 지연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회개하라는 메시지보다 필요한 메시지가 없다는 것이. 그래서 두 증인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라는 주 메시지를 전합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대환란 직전이고 재림이 임박한 시점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말세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자신이 회개를 하고, 그다음에 여러분 회개하라고 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라고 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편 계시록에 보면 이런 안타까운 말씀들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9장 20절로 21절.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속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요한계시록 16장 9절로 11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회개하라고 두 증인을 보내고 회개하라고 재앙들을 보냈는데 그 심각한 재앙 속에도 사람들이 회개합니까? 회개를 안 해요. 회개를 안 해요. 사람들의 이런 모습을 보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겠는가? 사람들의 이런 모습을 보는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는가? 하나님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천국 오라고 독생자를 포기하시고, 예수님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천국 오라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는데, 그리고 두 증인도 보내고, 그리고 이제 재앙까지 내리고 있는데 사람들이 여러분 회개를 하네.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요? 이거를 몰라요. 예수님의 마음의 고통을 사람들이 너무 몰라요. 제가 이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앞에 한 설명들이 아니고 이거를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지켜보는 예수님의 마음의 고통이 얼마나 극심한 것인지 사람들이 더 모른다. 왜 모르느냐?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볼 때 마음이 고통스러운 거는요, 어디에 비례하느냐? 사랑하는 만큼 고통스러운 거예요. 사랑하는 만큼. 근데 우리에게는 예수님 속에 있는 그런 사랑이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 속에 있는 그 정도의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 때문에 예수님이 얼마나 번민하고 고민하는지, 얼마나 슬퍼하고 아파하는지 우리는 가늠할 수조차 없어요. 그런 사랑이 우리 속에 없기 때문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보겠어요? 로마서 9장 1절에 3절에 보니까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곤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바울이 참말을 하고 있어요. 그냥 말이 아니야. 그냥 머리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자신의 심령에서 자기의 영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참된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너무 근심이 된다는 거야.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야. 사도 바울이 나는 너무 근심스럽다. 나는 너무나 고통스럽다. 내 마음속에 큰 근심이 있다. 내 마음속에는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고통이 끝나지를 않는다. 내 마음속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데 그거는 내 고륙과 친척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거기 때문에 그게 너무나 고통스럽다. 그게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을 수만 있다면 그들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차라리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할지라도 그거를 원할 정도로 그렇게 너무나 근심스럽다는 거예요. 그렇게 너무나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았던 한 사람의 바울의 마음이 이러했다면 예수님의 마음은 어떻겠는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지켜보는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을 지켜보는 마음이 완악하고 강퍅한 사람들을 지켜보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떻겠으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는가?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교만하게 하고 강퍅하게 하고 완악하게 하고 악을 즐겨하고 죄악을 심상히 여기고 그 죄에서 돌아서지 않고 회개하면서 지옥 갈지도 모르고 짐승처럼 앞에 쾌락, 앞에 유익, 앞에 즐거움만 위해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주님께는 십자가라는 걸 알아야 돼요. 주님께는 그것이 큰 근심이고 주님께는 그것이 큰 고통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죄를 짓는 것 자체가 주님께는 큰 고통이다. 내가 주님을 제일 기쁘게 드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봉사하고 헌금하고 이런 내용이 아니고 내가 정말 주님을 제일 기쁘게 드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바로 강팍하고 완악하고 교만한 마음을 회개하고 내 죄를 깊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다. 에스겔 31장에 기록 18장에 기록된 것처럼 돌이켜 사는 것을 악인이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당자가 돌아올 때 너무 기뻐서 핀자를 준 것이 아니라 무슨 교훈을 한 것이 아니라 달려가 나가서 부둥켜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 우리가 회개하는 것보다 한 사람의 영혼이 회개가 돌아올 때 하늘에서는 잔치가 벌어진다 그러지 않아요? 이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자녀가 잘못된 길에서 멸망의 길에서 돌이켜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에 있겠는가. 여러분, 하나님을 근심시키는 사람 되지 마시고 주님의 마음에 고통을 주는 사람 되지 마시고 여러분 회개함으로써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주님의 마음을 위로를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게 되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고통을 나누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근심을 우리가 같이 나누어야 된다. 우리는 주님의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 바울 속에 있는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주님 마음 속에 있는 그치지 않는 고통, 그 고통을 나누어야 된다는 거. 나도 여러분, 내 가족, 내 친척들, 내 친구, 내가 아는 사람들 중에 교만한 사람들이 많아요. 완악한 사람들이 많아요. 강팍한 사람들이 많아요. 지옥으로 가고 있는 악인들이 많아요.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근심스럽습니다.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고통스럽습니다. 생각하는 것 자체가, 기도하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워요. 근심하면서, 고통하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불러가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시각에서 자신의 죄를 보게 하시고 회개하게 해주시옵소서. 변화되게 해주시옵소서. 지옥까지 안고 천국 가게 해주시옵소서. 이 친구가 하나님의 시각에서 자신을 보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해주시옵소서. 근데 주님께서 이번에 가르쳐 주신 것은 그것이 바로 나와 근심을 나누는 것이다. 나와 고통을 나누는 것이다. 너희가 어린 양의 신부라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신랑과 함께 기뻐하고 신랑과 고민하고 신랑의 고민이 있을 때 신랑과 함께 고민하고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회개하지 않고 지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엉터리 목사들 엉터리 장로, 엉터리 집사들, 엉터리 우리 자신일 수도 있죠. 엉터리 우리 자신일 수도 있어. 엉터리 우리 부모, 엉터리 우리 형제, 엉터리 우리 자녀, 엉터리 우리 친정, 엉터리 우리 친구일 수도 있어. 예수님의 마음은 북한 때문에 무너질 수도 있어. 근데 북한 동포 전체를 희생하면서 평화 타령하는 혼합, 여러분, 북한 동포 전체를 외면하면서 그들의
유대인 거를 외면하면서 평화철에 가는 좌파. 이걸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은 고통스럽습니다. 이걸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은 무너집니다. 이렇게 이기적인 이 나라 국민, 그걸 보면서 주님의 마음은 무너집니다. 북한 동포 때문에 여러분 동성애 차별금지법 제정을 한다 그래도 왜 목사들이 나서지 않습니까? 동성애 차별금지법 제정한다 그래도 왜 교회들이 나서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뭔데? 동성애 차별금지법은요 전 국민을 지옥으로 끌고 가겠다는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걸 문재인이 내세우고 있는 거고 그게 더불어민주당이 내세우고 있는 건데 혼합이니까 나는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한다. 이게 말이 되냐는 얘기예요. 이게 말이 되는가?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뭔데요? 여러분 유치원생에게도 성관계를 가르치고 유치원생에게도 학문성교를 가르치고 유치원생에게도 여러분 섹스의 방법들을 가르쳐가지고 인간을 짐승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인간을 짐승으로 만들어버려서 도저히 회개할 수 없는 인간,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인간, 아무리 복음을 들어도 예수 믿을 수 없는 인간, 그런 나라 만들기 위해서 문재인이 날뛰고 있고 그런 나라 만들기 위해서 조국이 날뛰고 있고 그런 나라 만들기 위해서 더불어민주당이 날뛰고 있고 호남이 부하 내동하고 있고 언론이 발광들을 하고 있는데 목사들이 왜 침묵하고 기독교 언론이 왜 침묵하고 교회가 교회들이 왜 침묵합니까? 주님 마음속에 있는 영혼들을 바라보고 근심하는 게 없어서 그런 거예요. 주님 마음속에 있는 영혼들을 바라보고 고통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이기적이래서 지 고통만 지 고통인 줄 알지, 제 근심거리만 제 근심거리인 줄 알지. 이기적이래서 그런 주님의 고통이 그 마음속에 없기 때문이고 우리는 여러분 주님 혼자 근심하게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 주님 혼자만 고통하게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우리는 자기를 죄를 회개하고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고 친척들을 위해 기도하고 북한 동포 위해 기도하고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아프리카를 위해 기도하고 열방에 죽어자 하는 영혼들을 기도하면서 근심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말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근심하면서, 그냥 말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큰 고통을 느끼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큰 고통을 느끼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신부로서 예수님의 근심에 동참하는 예수님의 신부로서 예수님의 고통에 영혼들을 위한 탄식으로 영혼들을 위한 중보기도로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말했는데 영혼들을 위한 통곡으로 주님의 고통에 동참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삼창 통성으로 주여 삼창하고 주님의 근심에 동참하는 시간, 주님의 고통에 동참하는 시기를 갖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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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주님이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져야 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같이 기뻐하고 주님이 슬퍼하시는 것을 보고 같이 슬퍼하고 주님이 분노하시는 것을 보면서 같이 분노할 수 있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 마음이 있습니까? 내가 주를 믿는다 하지만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정말 주님 안에 있는 그 마음들이 있습니까? 주님과 같은 탄식이, 주님과 같은 애통이, 주님과 같은 의문이 주님 나에게 있습니까? 아버지여 물러서지 않게 하소서. 아버지여 비겁하지 않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을 더 구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보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살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을 사랑한다면 말이 아니라 삶으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주님과 하신 길을 따라가게 하소서. 주님과 하신 길을 따라가게 하소서. 주님과 하신 길을 따라가게 하소서. 주님과 같이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주님과 같이 목소리를 하게 하시고, 주님과 같이 맞서 싸우게 하소서. 악한 것을 용납하실 수 없었던 주님, 죄악과 타협하실 수 없었던 주님, 죄를 용납하면 죄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할 수 없다. 주님은 죄를 용납하실 수 없었어.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마음이 부어지게 하시면서 나의 삶에서도 죄를 미워하는 마음, 죄를 싫어하는 마음이 주님과 같은 수준으로 부어지게 하시면서 주님을 아프시게 할 수 없어서, 주님을 안타깝게 하실 수 없어서, 주님을 괴롭게 할 수 없어서, 내 사랑하는 주님을 마음 아프게 할 수 없어서, 그것 때문에 죄를 미워하고 그것 때문에 은혜를 위해 싸우는 그 마음을 보호소서. 하나님의 그 의로운 마음,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마음을 우리에게 지금 보호소서.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의 고통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고통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러우신데 그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여전히 나의 고통에만, 나의 아픔에만 집착하고 있는 나의 모든 자기 중심적인 것들이 깨뜨려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과 하나 되어서 아버지의 마음이 향하는 곳에, 아버지의 마음이 고통스러우신 곳에 나도 함께 동참하며 고통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몸만 교회에 앉아있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와 마음이 하나 되는 자 되게 하소서. 여전히 수많은 영혼들을 바라보시며 피눈물 흘리고 계신 주님의 그 모습, 주님, 주님의 그 마음이 내 안에 더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순간까지 두 증인을 보내어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주님,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주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알고 나도 아버지의 고통에 동참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주님의 마음을 보이소서.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그리고 이 땅을 향해 싫어하고 계시는 주님의 그 고통에 지금 내가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기소서. 이 땅을 불쌍히 여기소서. 죄악 가운데 물들어가고 있는 인간을 짐승과 같이 바꿔버리고 있는 아버지, 땅에 죄악, 주님, 내가 회개합니다. 주님, 내가 회개합니다. 아버지, 땅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시는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할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에 동참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이 은혜를 부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기에, 우리는 이 땅의 것을 원하고 추구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추구하며,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과 하나 되어지며 하나님의 근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고통이 무엇인지 우리는 아버지와 하나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미워하며,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며, 거룩하신 하나님과 완전을 추구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부으신 하나님 아버지, 임하소서. 아버지,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서,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서,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서, 거룩하신 내 아버지, 거룩하신
하시고 아버지의 영혼들을 향하여 주님의 극근심과 마음과 하나 되어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의 극근심을 덜어드릴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아버지의 고통을 덜어드릴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중보영을 쏟아 부으시옵소서. 지금 강력한 중보영을 쏟아 부으시옵소서. 주의 마음에 동참할 자가 어디 있는가? 주의 마음을 구하는 자가 어디 있는가? 신부들이여 일어날지어다. 거룩한 신부들이여 일어날지어다. 하나님 우리가 강력한 중보의 영으로 주의 마음에 있는 근심, 주님의 통곡, 주님의 아픔, 그 아픔으로 이 땅 가운데 살리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사랑하는 교회에 쏟아 부으소서. 여러분 갈망하세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도록, 그 마음이 나를 물러서지 않는 그 자리에 서게 하도록. 하나님 우리가 그 자리에 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므로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지막까지 최후의 보루가 되어 하나님이 살리기 원하시는 그 영혼들을 위하여 주의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받으소서. 우리의 결단을 받으소서. 지금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나는 저들을 살리기 원한다. 나는 저들이 살기를 원한다. 저들이 아무리 악한 죄인일지라도, 아무리 무지하고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는 그들이 멸망받기를 원치 않고 돌이켜 회개하여 살기를 원한다. 주님,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너는 내가 나를 위해 저들에게 가서 말해다오. 저들에게 말해다오. 돌아서라고. 그 죄에서 돌아서라고. 동성애를 버리고 돌아서라고. 악한 길에서 돌아서라고.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의 힘이 되게 하시면서 저들의 악함을 보면서 분노하고 원망하는 것만이 아니라 주님의 그들을 살리기 원하시는 그 마음, 저들을 버리실 수 없어서 저들이 멸망당하는 걸 원치 않으셔서 그 죄에서 돌아서라고. 아무리 멸망한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지금이라도 돌아서라고 말씀하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외치게 하시옵소서. 진리를 외치게 하시옵소서.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이것이 살 길이라고, 이것이 살 길이라고 우리가 어떤 죄를 받든지 말하게 하소서. 진리를 전할 수 있도록 영혼들을 위해 축복하며 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 목숨을 걸고 어떤 대가를 지불할지라도 진리를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소서. 주님의 마음을 부으소서. 중보영을 부으시고 진리를 전할 수 있는 그 영혼들을 사랑하여 진리를 외치고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이 기회를 주실 때 회개하게 하소서. 주님이 시간을 주실 때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소서. 주님의 심장을 품게 하소서. 우리의 자녀가 지옥으로 간다면 그것을 보고 있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내가 저주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 자녀를 구원하기까지 무슨 일이라도 하지 않겠습니까? 무슨 일이라도 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사도 바울 안에 있었던 그 마음을 주옵소서. 내 곤룡친 적이 구원 얻기까지,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지기까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로라 고백하였던 사도 바울 안에 있었던 그 마음을, 그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소서. 한국교회가 깨어나게 하소서. 이 나라 이민족, 죄악 가운데 쓰러나는 이민족을 위하여 눈물로 울며 진리를 외칠 수 있는 목소리를 바라는 그러한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내가 그런 사람 되게 하시고 아국교회가 깨어 일어나도록 주님 중보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의 마음을 부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 하나님의 마음을 부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목회자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으소서. 아버지,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으로 이끄신지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울고 계시나 하나님의 마음을 부으시고 아버지 목회자들이 깨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나 아버지 역사하여 주소서.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존버하며 하나님 나아갑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하시고 세계 열방의 교회들을 깨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복음을 외치게 하시고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바울의 그 근심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외칠 수 있도록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외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널 완악한 자들의 마음이 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그 마음을 아버지 돌이켜 살기를 원하시는 네 아버지의 그 마음을 하나님 보여주시고 그들의 꿈에서 그들의 삶에서 그들의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깨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프리카를 살리시옵소서. 하나님 북한 땅을 살리시옵소서. 하나님 이 죄악의 땅을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절대로 그냥 죽기를 원치 아니하시나 수많은 영혼들 하나님 지금 그들을 살리소서. 그들을 살리소서. 우리 안에 이들을 향한 마음이 하나님이 사랑함으로 포기할 수 없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도 무엇인가 하시고 아버지 앞에 엎드립니다. 크신 긍휼과 자비를 구합니다. 그 선하심에 엎드립니다. 아버지 누군가가 구해주기를 누군가가 간구해주기를 누군가가 내 마음으로 이들을 위하여 울어주기를 원하시는 내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가 엎드립니다. 아버지 살리소서. 아버지 구하소서.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땅에 먹혀져 될 가운데 주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깨우고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절대로 죄악을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가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신사적으로 접사하게 표현하지 않으셨습니다. 부드러운 말하는 것이 사랑인 줄 알고 있는 사람들, 그저 좋게만 대하는 것이 사랑인 줄 착각하는 사람들, 그러나 그것이 사랑이 아님을 주님은 보여주셨습니다. 정말 사랑하면 멸망으로 가는 길에서 돌아서라고, 채찍질을 하더라도 벌을 주더라도 깨닫게 하고 돌아서게 하는 것인데, 주님의 사랑을 모르고 하나님 목회자들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없어 주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저 사람들에게만 좋게 보이는 모습으로 그것이 사랑이라고 속고 있습니다. 주님 미혹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거짓된 모습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진리를 전해주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를 말해주는 것, 이것이 진짜 사랑임을 알게 하시고 주님 어떤 대가를 지불하도 하더라도 영혼들을 살리기 위하여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과 같이 진짜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소서. 진짜 사랑할 수 있는 목회자들이 되게 하시고 진짜 사랑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의 마음이 땅의 목회자들과 성도들에게 필요합니다. 주님을 알게 하소서. 주님을 알게 하소서. 주님을 닮고 주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그 마음과 그 모습으로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부어줘서, 지금 우리에게 그 은혜를 부어줘서.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드려진 예물 위해서 축복해 주시고 축도로 주일 일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기주의가 멸망케 한다는 말이 있는데 아버지 이민족이 너무 이기적입니다. 아버지 목사들이 우리 목사들이 너무 이기적입니다. 기독교인들이 너무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이지경이 되었습니다. 국민성이 이기적이라서
목사들이 심각하게 이기적이라서 교회가 이기적이라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버지, 내 자신을 돌아볼 때 나도 이기적입니다. 내가 내 자녀나 내 부모나 내 형제나 친척이나 친구를 위해서 마음에 큰 근심을 가지고 그치지 않는 마음의 고통을 느끼며 기도한 것처럼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는 얼마나 기도했나, 이 나라 국민들을 위해서는 얼마나 기도했나, 아프리카와 열방의 사람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나 돌이켜볼 때 아버지 하나님이 너무나 이기적인 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너무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근심이 우리 속에 너무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고통이 우리 속에 너무나 없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앞에 회개하오니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고통을 함께 느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근심을 함께 느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 고통을 중보기도로 올려드게 하시고 그 근심을 중보기도로 하나님 앞에 쏟아내게 하시고 그 고통을 가지고 설교하게 하시고 그 근심을 가지고 선교하게 하시고 그 고통과 근심을 가지고 사역하는 참된 종들 되게 하시고 참된 설교사들, 선교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마음을 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의 근심을 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의 고통을 구합니다.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로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주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돼서 정말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의 뜻대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일헌금 11조 감사헌금 각종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이 모든 예물이 아버지의 마음을 고통을 덜어드리는데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근심을 줄이는데 쓰이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성도인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속에 부어지기를,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 속에 부어지기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과 찬양과 아버지 은사와 기적과 여러 가지 사역뿐만이 아니라 주님의 근심에 동참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고통에 동참하는 자가 되도록 축복합니다. 주님, 그래서 주님의 통로가 되도록 축복합니다. 주님, 성도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뿌리 깊은 우리의 이기심을 뿌리 뽑아 주시옵소서. 뿌리 뽑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털을 내리게 해 주시옵소서. 뿌리 내리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는, 모든 일을 주님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주님의 시각으로 보고 모든 것을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너는 사랑하는 법을 배웠느냐? 마지막 때 부르실 때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주님의 고통에, 주님의 근심에 동참하며 기도하며 사역하며 수고하며 살아왔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정말 인정하시고 칭찬할 수 있는 저부터 그런 종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거룩한 주일마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돌아가는 살아가는 성도들의 심령위에, 가족과 자녀와 사업위에, 몸된 개와 서울 시민과 북녘 땅에 굶주린 동포들이, 이스라엘과 아프리카와 열방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